즐기 준비 되셨습니까? 네! 큐쌤 왜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냐? 어색하니까 지윤쌤입니다. 정답! 카니 웨스트입니다. 카니 웨스트! 저 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깨비입니다. 미스터 폭스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어. 선수님, 누구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다음 사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 한 분은 지금 트로트 축제인 줄 알고 왔대요. 아름다워합니다. 와, 머리에 뿔난 거 보면 잘 넘어진 거 보니까 에릭쌤이네. 무반전 댄스 준비 시작.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저 가면 뒤에서. 안녕하세요. 제 1회 보이는 스쿨 밤에 오신 스앵님들 환영합니다. 네, 다들 오늘 멋 좀 내셨네요. 오늘이 벌써 보이는 스쿨 마지막 밤이에요. 네, 즐기네. 즐겨야죠. 즐겨야죠. 네, 좋습니다. 보이는 스쿨의 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작에 앞서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녕하세요. 보스입니다. 올해 보스. 그동안 정말 강의하느라고 고생 많았지요. 아, 모두 1타 강사 자리에 오른 우리 쌤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보스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 모두 예쁘게 착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역시 보스입니다. 네, 선생님들 보스께서 준비해주신 선물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보이는 스쿨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쌤들이 감성 충만한 신앙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뉴쌤 나와주세요. 네. 제목 내 사랑. 사랑. 뉴. 뉴. 좋은 향기 너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또 사랑에 빠진다. 하루 종일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만나고 싶다. 만나면 행복하고 미소 짓게 되는 부드럽고 촉촉한 그 이름. 이거 뭐죠? ASMR이야. 내 사랑, 내 사랑. MJ 슬라이. 저 개인적으로 뉴스앵님의 시 가장 마음에 듭니다. 베스트, 베스트. 와. 와, 너무 좋았어. 제 몸이 액트 슬라임. 이게 듣는 사람을 계속 긴장시키게 하는 공감성 수치가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감성도 촉촉하게 젖었고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그간 폭풍 야근을 하며 준비한 It's 장기 자랑차. 네, 첫 번째 팀은 이름 굉장히 독특한 팀이네요. 네. 버스타 팀이 준비한 밴드 공연입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맞아주세요. Let's get it. 우리는 버스타 뿜뿜. 너무 많아요. 여기 박스 보이시죠? 박스. 저렇게 현란하게 팔만 돌리는 건 처음 봤어요. 팔만 막 뒤집어. 1, 2, 1, 2, 3, 4. 기보 금박 김치보 금박 김치보 금박 김치보 금박 멸치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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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치
그런데 버스타 버스타 팀의 메인 보컬은 주황현 쌤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아까 그 애드립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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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천천히 봐. 버스타 버스타 팀의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첫 무대부터 이러면은 나머지 팀들 진짜 긴장 좀 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점점 스펙타클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이거.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무대는 장기자랑의 꽃이죠. 주큐박스 팀의 댄스 타임. 네. 여러분 지금 바로 30초에 공개됩니다. 아 뭐야? 광고 보고 와야 돼요? 여기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영역이 없어서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분화물을 많이만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콘덴싱 만들어요. 미세먼지 없는 우리나라를 위해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라 보스 나방엔. 큐쌤, 뭘 준비하신 거예요? 와. 일단 저희가 춤 잘 못 추는데 맞아요. 아 연습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오, 더 보이지 잘했는데요? 네, 네,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잘한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춤 연습을 하면서 저희도 발견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이돌 해도 되겠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와, 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팀은 제가 아주 기대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 혹시 수리수리 마수리? 아 현재 쌤 정답! 무리무리 마술이 팀이 아 무리무리 마술이 네, 특급 마술사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신비한 마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렛츠고! 잠깐 광고 보고 가시죠. 아 뭐야! 여기 투자 많이 받았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 속박을 벗어던지고 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뭐야 이것도 뭐야? 오늘 공부하기 싫지? 터득가 경놀자 터득가 경놀자 터득가 경놀자 경놀자 터득가로 자 놀자. 잘했어요? 너 그게 짱이야, 너 저기서.
뭐 있어 보이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리무리 마술이 무무마입니다. 아세 무무 무무마. 오, 뭐야 뭐야 뭐야? 빅골인가 부산? 모르겠어. 오. 이런 마술쇼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밴드, 춤, 마술까지 최선을 다한 12쌤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아, 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덥쌤 여러분. 덥쌤 여러분, 아직 네. 끝이 아닙니다. 네?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하 공연이 남았습니다! 초특급 라이징 스타 더보이즈가 부릅니다. No Air.
선생님. 네. 오늘 강의 잘해야돼요. 들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무슨 냄새지? 샌드위치 해주신 거예요? 와 진짜 유피해요. 여러분 흥분하면 안 돼요. 와 흥분을 어떻게 안 해요? 여러분 흥분하면 안 됩니다. 말 잘 듣는 사람만 먹을 거예요. 네. 지금 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 첫 번째로 앉았습니다. 바지가 왜 그래요? 자, 이 바지 입은 이유 신축성이 있어야 돼. 왜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강의는 뷔페 뿌시기! 와! 다들 뷔페 가면 몇 접시 정도 먹어요? 다섯 접시, 세 접시, 일곱 접시, 세 접시. 근데 기본적으로 뷔페 가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한 백 접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만 집중을 하면 여러분 모두 뷔페를 부수다 못해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이 쌤 두 명이 약간 뷔페 부시는 방법이 서로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최근 뷔페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뜨법. 아뜨법? 아뜨법과 한 개 더 뭐죠? 에핑법이죠. 에핑? 에핑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핑크 색깔 먼저 먹는 거? 최 플러스 토핑이죠. 최애를 집중 공략하면서 최애만 토핑 계속 얻는 거죠. 아~ 최애 토핑. 최애 토핑. 일단 기본적으로 뷔페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뭘까요? 회. 고기. 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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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자, 육회에다가 토핑을 넣는 거예요. 저 선생님 육회에다가 샐러드를 같이 먹어요. 육회 샐러드. 맛있겠다. 육회에다가 또 토핑을 하는 거예요. 맛있게. 육회 피자. 네? 피자요? 토핑 같은 게 더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새로운 맛도 나고 질리지가 않기 때문에 에핑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와, 아 육회 진짜 좋아. 맛있겠다. 육회 좋아하는 사람? 그냥 모든 걸 버무려 먹고 싶어요. 저 진짜 배고파요. 피자 파스타, 피자, 파스타가 아니라 피자인데요. 자, 일단은 에핑법 육회를 한입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진짜 너무 배고파졌어. 손이 떨린다.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거. 육회 샐러드. 육회 샐러드. 샐러드가 되게 편하게 돼 있네요. 샐러드 저렇게 나와. 요새 집에 아니에요? 와우. 이게 육회 샐러드까지 더해줘서 이거 식감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뷔페를 부셔버리네. 와, 자, 배고파요. 왼손으로는 이렇게 피자 잡습니다. 이렇게. 와, 먹는 거 봐. 왜 이렇게 먹는 걸까요? 토핑을 부숴서 먹잖아요. 첫 번째로 절대 질리지 않아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맛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먹게 됩니다. 현재 선생님 봤을 때 가장 잘 들은 학생이 누구인가요? 케빈 학생 드세요. 많이 주세요, 학년 쌤. 케빈 육회 좋아해? 케빈은 다 좋아하죠. 지드 안녕. 잘 먹어요, 아주 케빈 학생. 케빈 학생 맛 평가 한번 해주세요. 샐러드와 쫄깃한 육회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씹는 재미도 있었어요. 자 오늘 진짜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쌤 제가 한번 시식해볼게요. 나 진짜 저거 진짜 다 먹었어. 아 육회 파스타 하지만 저 진짜 육회 파스타? 한번 청소기야 청소기! 육회 파스타를 더 넣으면 뭐다? 육회 파스타! 목소리 제일 큰 사람! 육회! 육회 파스타! 영훈 학생 맛 설명. 보이는 축구를 촬영하면서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자, 아뜨법이 뭘까요? 아이스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법. 먹는 순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시 몇 개? 육회. 형 이거 뜨거운 음식이야? 저 육회를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아따다. 장원. 회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 두 접시의 음식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갑고 뜨겁습니다. 박수! 이 아뜨법이 뭐냐면 차가운 음식부터 뜨거운 음식까지 먹는 것이 아뜨법입니다. 그럼 차가운 것부터 먹어야겠네요. 자 우선 선생님이 아뜨법대로 차가운 음식부터 먹어볼게요. 네! 네! 와 잘생겼다. 되게 멋있게 터네요. 확실히 먹물리의 쌤이랑 치물리의 쌤이랑 먹는 모습이 다르긴 하다. 차가운부터 먹으니까 식욕이 막 돌아요? 정답. 선생님들이 네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네. 마음이 아파요. 아 진짜요? 에핑법과 아뜨법을 이용해서 음식 보세요. 과연? 잘 먹겠습니다!
뷔페 적당히 드세요. 원래 뷔페에서는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뜨밥. 아, 진짜 맛있겠다. 안 돼요.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 아직. 육회가 진짜 사라졌다. 반쪽으로 나눠서 담아야겠다. 좀만 더 줘. 너무 계획적으로 잘 담는다. 아직 멀었는데 꽉 차고 있어. 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한 가지 캐치 못한 게 있어요. 뭐죠? 아뜨법으로 퍼온 학생은 먹게 해드리지만 그냥 막골라 담아온 학생은 못 먹어요! 아뜨법은 인기가 없다! 지금까지 수업 그래도 열심히 들었으니까 네. 퍼온 거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난 쭈개빵으로 위에다가 아뜨법으로 먹고 있다. Yeah, man. 상현 학생은 누가 봐도 지금 에핑법으로 네. 육회 피자를 먹고 있네요. 아, 잘 먹어요. 저는 맛있는 것부터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말 들을걸. 말을 안 들으면 저렇게 한 접시밖에 못 먹어요. 아, 배불러. 저는 에핑법으로 육회와 파스타를 같이 먹어요. 에핑법으로 먹고 있고요. 이 수업을 한 쌤들께 진짜 영광을 드립니다.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대신 뭘 먹냐? 과일이요. 과일이요. 파인애플과 키위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계속 먹어가면서 적절히 소화시키는 꿀팁이에요. 과일로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각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아, 형 나 이제 못 먹을 것 같아. 한계야. 아. 에이, 너 이렇게 약한 애였어? 아니, 나 진짜 너무 배부르라고. 오. 그래? 응. 그러면 우리, 나 좋은 방법 있어. 우리 산책 갔다 올까? 산책이야, 갑자기. 야, 여기 산책 갔다 오자, 여기. 여기를? 여기 딱 이거 열 바퀴면 딱 돌잖아. 수화 싹 돼. 가자. 형,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야, 뭔 산책이야. 아, 뭐야? 아. 봐봐, 봐. 쭈묵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나 한 세 잔씩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 자, 먹자. 자, 다시 시작이다! 아니, 저런 방법이? 다들 오늘 보니까 식사 속도가 좀 빠르네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세요? 아, 진짜요? 식사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게요. 눈앞에 음식을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눈을 감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으세요. 눈 뜨고 먹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씹고. 자, 여러분. 네. 오늘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뭐? 에핑법. 에핑법. 아뜨법. 아뜨법. 자, 여러분. 오늘 뷔페 뿌시기 수업 어땠습니까? 와, 너무 유용한 수업이었어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보인스쿨 끝난다고 이렇게 놀지만 말고 수업 내용 꼭 복습도 하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맞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다음에 봐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 너무너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안녕. 보이는 스쿨 시즌2로 다시 뵙겠습니다. 중학년 선생님들의 존중함에 듣던 그리. 쌤들 이상하게도 다들 다른 일로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보이는 스쿨의 모든 순간, 모든 수강. 그럼 이만. 흐릿했던 길, 보스와 쌤들을 만나 밝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하자, 보이는 스쿨. 잘 있어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안녕, 보이는 스쿨. 안녕, 보이는 스쿨. 우리 대박나자, 파이팅! 보이는 스쿨, 또다시 만나요, 선생님들. 존중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배워 보이는
자신 없을 때.